여러분, 큰 문제를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큰 풍파를 견디셨습니까? 그때 정말 고생도 많았고 삶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큰 위기였는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여기 지금 편안하게 앉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뎌지시면 안 돼요. 그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 여러분의 영적인 예민함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의 그 마음 그 심령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받은 복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무뎌져 있는 노아의 모습이에요. 예민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요.